송강의 연인이 국민악역으로 변함. 일성평가와 무수히 많은 부정적인 피드백 받아. 3월 15일에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공개된 영화 치킨 너겟은 독특한 내용으로 화제를 끌며 올해 가장 이상한 영화로 손꼽히고 있다. 영화는 아버지 선만, 류승룡, 이딸 미나, 김유정를 구하기 위한 여정을 다루는데 이때 미나는 신기한 기계에 들어간 후 우연히 치킨 너겟으로 변해버린다. 이 작품이 웹툰 치킨 너겟에서 영화로 옮겨진 것을 알게 된 관객들은 매우 높은 기대를 했는데 이 웹툰은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주제와 유머러스한 스토리로 유명하다. 또한 감독 이병헌은 독특한 언어로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뛰어나 알려져 있다. 초창기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개봉 후 10일 가까이 지난 후 치킨 너겟은 강력한 반대의 표를 받게 되었다. 그 이유는 영화가 사우디아랍의 사람들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영화의 끝부분에 사우디 왕자가 큰 음악회를 보러 가려고 했으나 받은 대답이 이 세상에 누가 그런 은혜를 요청하겠느냐? 그러니 이 좌석에 앉으세요. 라는 것이다. 사우디아랍의 관객들은 이 장면을 보고 분노를 표시했으며 이 영화가 문화, 정치 체제를 더럽히고 특히 그들의 왕실을 모욕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99% 이상의 온라인 사용자가 이 영화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들은 영화에 대한 불만을 IMDb 사이트에서 일성으로 표현함으로써 분노를 표출했다. 치킨 너겟 이전에도 사우디아랍의 인물을 다룬 한국 영화인 왕이 땅이 있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영화 제작진은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지역 및 장소는 모두 가상의 설정으로 특정 문화를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관객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 않도록 영화 제작에 대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라는 공식 성명을 내놓았다. 현재 넷플릭스는 치킨 너겟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이 없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중동 사람들이 많은 부정적인 댓글을 남기고 있으므로 빠르게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김유정도 영화에서 몇 장면만 나오더라도 자신의 개인 SNS에서 강력한 분노의 폭풍을 받고 있다. 사실 김유정은 주연 배우로서 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 그녀는 몇 장면만 나온 카메오 역할을 수행했다. 엑소의 시우민, 프라즌타임 솔로 팬미팅에서 팬들과 특별한 추억 만들어. 엑소 멤버이자 솔로 아티스트인 시우민이 팬들과 또 다른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23일 시우민은 서울 광진구 예스라이브홀에서 오후 2시와 오후 7시 두 차례에 걸쳐 프라즌타임 1란인 솔로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프라즌타임은 시우민의 생일인 3월 26일 앞서 세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그의 독특한 빙결 능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설정들로 팬들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시우민은 정수기 광고 모델처럼 상쾌한 분위기를 뿜어내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의 남자 주인공을 연상시키는 개념적인 매력으로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달콤한 내레이션과 함께 시우민은 케이크 자르기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또한 326번 투명하게 대답하기, 326배 더 순수한 기억 흘리기, 요청곡을 326번 상쾌하게 부르기, 326배 사랑으로의 애프터 서비스 등 유니크한 코너를 선보이며 따뜻한 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시우민은 검정 실크 의상과 초커로 섹시한 모습으로 변신하여 실시간 인기 있는 유행어, 시우민의 시각, 귀환 챌린지 퀘스트, 구독자 댓글 이벤트 등의 코너를 통해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공연을 통틀어 시우민은 Like I Do, Easy, Love, Favorite Child, Don't Go Insane 등의 곡을 부르며 다양한 도전의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드라마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OST 데이스노 솔로 곡 리즌,
To my one and only hour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충실한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가득 찬 장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시우미는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아름답게 추억을 얼리자고 말했습니다. 시우미는 올해에는 새 드라마 허식당에 출연하여 주인공 허균을 연기할 예정이며 이른바 허균 팬미팅으로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엑소의 시우민이 프라즘 타임 1렌 제목의 솔로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의 마음은 뜨겁게 떨렸다. 시우민은 그동안 그의 충성스러운 팬들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는데 그가 이번 팬미팅에서 또 다른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가 팬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진심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브라즌 타임 1란인 솔로 팬미팅의 이름부터가 이미 시우민의 독특한 개성을 잘 드러내는 것 같다. 그의 독특한 능력인 얼음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이벤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상상해보면서 팬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즐거워했을지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들이 시우민의 생일인 3월 26일을 앞두고 열렸다는 사실은 더욱 뜻깊게 다가왔을 것이다.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팬들과 함께 보낸다는 것은 시우민이 그의 팬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특히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시우민이 상쾌한 느낌의 정수기 광고 모델처럼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이미 팬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시우민의 상큼한 매력이 팬들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시우민이 섹시한 분위기의 의상을 입고 팬들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 이 역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우민이 다채로운 콘셉트와 스타일을 소화해내는 모습은 그의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번 팬미팅에서는 시우민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팬들에게는 더욱 소중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시우민이 팬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들을 통해 자신과 팬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고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 것은 분명하다. 이런 소통과 상호작용은 팬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고 시우민과 팬들 사이의 연결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시우민은 또한 다양한 곡들을 선보이며 팬들을 만족시켰다고 하는데 이는 그의 음악적 역량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팬들은 시우민의 뛰어난 보컬 실력과 퍼포먼스를 감상하면서 그의 다재다능함에 감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드라마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의 OST